아니에요. 예, 이런 작품. 네가 일을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네가. 아, 그래봐 때려쳐. 아, 여보세요? 이보쇼, 당신들 시청자가 그렇게 우스워? 그러니까 왜 자꾸 서울 거잖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예산에 도배하는 걸 읽는 거야, 말하는 거야. 신선한 소재로 살아있는 방송국을 만들어보고. 여보세요? 오늘 라디오 제작국입니다. TV 제작국으로 왔어요. 우리가 왜 재미없는 걸 봐야 돼? 아이템을 싹 뽑아내면 대체 누굴 위한 지역방송이야? 지방에서 지금 뭔 죄졌냐? 예, 잘 먹고 오셨습니다. 예, 예. 아, 이 사람들 그럼 대체 어디다 전화를 하는 거야? 돈 얘기하지 말고. 여보세요? 그 우리 방송 아니야? 우리 방송 아니야? 우리 방송 안 좋아요. 여보세요? 다른 부서로 가세요. 잘 먹고 오셨습니다. 아, 이거 부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이번에 연령... 아, 여보세요? 부장님? 나 좀 봐요. 잘 있지? 수미야, 뭔 일인데 전화로 안 된다는 거니? 응? 말씀하신 도모하다라는 건 여기 이 뜻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수미야, 또 왜 이러니? 응? 대답해봐요. 분명하게 말했잖아. 이런 가벼운 사람하고 뭘 도모하겠냐고. 야, 내가 저녁 먹고 들어올까? 아니면 네가 나올래? 뭘 도모했는데? 대체 뭐? 난 자기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긴 나하고 도모한 거야? 대체 뭐? 뭘 도모했는데? 야, 사랑을 도모하지 뭘 도모하니? 사랑? 뭔가 일을 꾸미고 계획할 때 혹은 작당할 때 그럴 때 도모한다는 표현을 쓰지 사랑을 도모한다, 사랑을 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 난 네가 그렇게 공격적일 때가 제일 이쁘더라, 야! 수쓰지 마. 이번엔 안 넘어가. 자기 지금 무지하게 당황스럽지? 부지부식간에 속마음 들켜서 무지하게 찔리지? 아, 여보세요? 응, 당신은? 물론이지. 야, 근데 건이 속여 쫓아올까? 그래, 그래. 랩스터 어때? 응, 그래. 야, 좀. 아, 여보세요? 예. 아, 예, 이사님. 예. 예. 금방 가겠습니다. 예. 네, 곧 가겠습니다. 저희 쪽에 비력 확인 좀 해보시지. 2주 전에 나간 거라니까요. 특허도 안 떨어지고 의약품 제조하고도 안 받은 약을 암 환자한테 복용시키는 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 말기 암 환자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먹겠다는데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야? 아휴, 어쨌든 보도국에서 불법으로 나간 아이템을 제작부에서 다큐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같은 방송국에서 그것도 창사 특집으로? 제약회사에서 부탁하디? 예? 야, 먹을 거 안 먹을 거 좀 가려가면서 먹어라. 그러다 탈난다, 야. 뭐라고요? 사고요? 얼마나 다치신 건데요? 생명에 지장 없어요? 여보세요? 어느 정도예요? 아니요, 저 팔다리 그런 거 말고 발음 어때요?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저기 말하는데 지장 없냐고요? 리스닝, 스피킹 문제 없어요? 에이. 알았어요. 다친 사람 안부보다 당장 오디오 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생각부터 들어? 아유, 씨!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람이 다쳤다는데 가봐야지. 지금 문병 가겠다? 안 피딩 꿈쩍도 안 할 거잖아. 어차피 커트도 못 될 바에야 갈 필요 없지. 그러니까 택시라도 잡아 타고 가야지, 안 그래? 이 여자 정말 사람 질리게 만드네. 야, 너 프로 맞아? 뭐라고? 누군 양심 없고 도리 없는 줄 알아?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어. 어? 방송 펑크나게 생겼는데 뭐 문병? 아, 방송이 펑크나게 생겼음 양심 있고 도리고 다 내팽개치는 게 프로구나. 난 아니네, 아니라서 다행이네. 권혜주, 너 왜 이래? 잠깐 들여다보고 가는데 하루가 걸리니 이틀이 걸리니? 사람이 이러는 게 아니지. 어차피 방송국 들어가는 길인데 한 시간을 못 내? 난 한 시간 아니라 1분도 못 내. 방송 걱정하느라 어차피 가는 거 형식. 난 짜증나. 심사 처리 기간이 2년이 넘는다는 거는 융통성,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 규정의 범주 내에서 좀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특허 결정이 날까지 필요한 절차와 심사를 거치는 건 일종의 약속이죠. 그 약속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거는 일정 물을 삭제하거나 건너뛰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 파기인데, 도대체 그걸 왜 자율이고 창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융통성, 창조적 융통성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차가장 맨날 그러는데, 아, 왜 그러지? 사장님 좀 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거두고.